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입니다. 지금 부천 심곡동에 있는 빌라 현장 나와 있고요. 주변에 원미초등학교와 심곡천 인근에 위치한 빌라 현장입니다. 부천역까지는 도보로 약 12, 1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현장이고요. 지금 제가 가리키는 방향 쪽으로 가면은 그냥 집 앞에 원미초등학교가 바로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자녀분 있는 분들도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업지 인프라도 아주 가깝고요. 초등학교 가깝고 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 13분 정도 걸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내부를 좀 먼저 보고 왔는데 오늘 지금 좀 뭐 비랑 이제 눈이 좀 많이 내려서 체감을 보기 좀 어려운데 일단 그거를 빼고도 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올수리 돼 있고요. 3층에 3룸 내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층으로 한번 올라와 봤고요. 네, 그 내부 보고 좀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 왜냐면 신곡동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금액대 집들은 거의 수리가 안 된 집들이 많은데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수리들은 어느 정도 다 해놔서 바로 이사도 가능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 3개에 3층입니다. 또 거의 대부분 또 4층에서 5층 집들이 많은데 이런 3층 집 같은 경우에는 또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꼭 한번 눈여겨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구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입구 같은 경우에는 산문 키높이 신발장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입구 들어서면은 이렇게 거실 가기 전에 정면 쪽에 이제 욕실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타일을 올수리 하진 않았지만 내부가 그래도 깔끔한 편입니다. 그래서 줄눈 시공이랑 뭐 요 정도만 하셔도 깔끔하게 이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들어서서 왼편으로는 방 두 개, 오른편으로는 이제 안방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침대가 놓여 있는데 침대가 제법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화장대나 이렇게 놓고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는 네, 옆편으로 특별히 높은 건물이 없어서 답답함은 없습니다. 오늘 근데 이제 눈비가 많이 와서 지금 이렇게 해를 보기가 참 어려운 날씨인데 이따가 보여드리는 방이나 베란다 쪽은 남서향으로 위치해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힘이 없기 때문에 집은 어두운 집은 아닙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픈형 수납장이 붙박이로 들어가 있고요. 예, 주방 같은 경우는 냉장고 한 대 양문형 들어갈 것 같고요. 앞쪽으로 이제 이렇게 식탁을 두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딱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하부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기본 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벽체도 올수리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그래도 제법 이 정도면 좀 넓게 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방 옆편으로 방 두 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 살펴볼게요. 두 번째 방 모습이고요. 네, 두 번째 방 베란다 저쪽으로 창이 나 있는 현장이고요. 이 집은 또 베란다가 아주 굉장히 넓습니다. 예, 벽걸이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예, 거실처럼 이용하실 수 있게 이쪽을 이제 터서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총 방은 3개지만 하나는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작은 거실처럼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면 빨래건조대 시공되어 있는 주방 모습이고요. 죄송합니다. 베란다 모습이고요. 베란다 같은 경우 네, 20년도에 교체된 깔끔한 보일러고요. 앞쪽으로 막힘 없는 통베란다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아주 좋아요. 그래도 신곡동 쪽에서 이 정도 수리 상태와 이렇게 큰 베란다, 합법 베란다가 있는 집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3층 주변에 이제 큰 병원, 상업지, 부천역까지로 도보로 12, 13분 정도, 그리고 주변에 원미초등학교도 가깝게 인접해 있는 인프라도 제법 나쁘지 않은 위치 현장입니다. 앞쪽으로 막힘없는 남서향의 베란다를 갖고 있는 방 3개짜리 현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신곡동에 있는 올수리 빌라 3룸 현장이었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방 3개짜리 찾는 분들은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추천될 만한 매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유선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